필라테스 100. 운동 부위는 배, 고등근과 팔입니다.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누운 후 다리와 상체를 약간 들어줍니다. 복부에 긴장을 주고 고정한 채 양팔은 곧게 뻗어 골반 바깥에 위치합니다. 호흡을 마시며 5회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호흡을 내뱉으며 위아래로 5회 흔들어줍니다. 설명드린 방법으로 100회 흔들어줍니다. 초보자는 가능한 횟수만큼 시도하며 100회를 목표로 운동합니다. 더블 레그 스트레칭. 운동 부위는 배, 고등근입니다.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누운 후 다리와 상체를 동시에 접어줍니다. 접는 동작에서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며 양손은 양 무릎을 살짝 터치해줍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20회 이상 3세트 실시합니다. 바이시클 크런치. 운동 부위는 배, 고등근입니다. 양손은 귀 쪽에 위치한 후 천장을 보며 누워줍니다. 다리를 살짝 들어 자전거를 타듯이 각각 다리를 접었다 폈다 반복해줍니다. 오른쪽 팔꿈치는 왼쪽 무릎에, 왼쪽 팔꿈치는 오른쪽 무릎을 터치해줍니다. 왕복 20회 이상 3세트 실시합니다. 슈퍼맨 익스텐션. 운동 부위는 척추 세운근입니다. 양 팔과 다리는 편 채로 엎드려줍니다. 호흡을 뱉으며 다리와 팔을 들어줍니다. 마시며 팔과 다리는 바닥에 내려줍니다. 팔과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10에서 1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힙 브릿지, 운동 부위는 척추 세움근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후 양손은 골반 옆 바닥에 위치합니다. 발은 바닥에 붙인 채로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양손과 발바닥은 바닥을 누르며 허리를 위로 띄워줍니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응용 동작. 무릎 사이에 무게가 있는 공이나 두꺼운 책을 두고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무릎에 힘을 주어 운동을 하면 허벅지 안쪽도 함께 운동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에서 2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